포항터미널 주식회사가 시외버스 터미널 터에 추진 중인 일반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는 평가위원회를 열고 포항터미널에서 제출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 제안서를 심의한 결과 1000점 만점에 기준인 700점에 미달됐다며 제3자 공모 사업안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터미널은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